안녕하세요 여러분, 지질입니다. 하하. 오늘은 지질이 여러분들에게 재미있는 실험을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제목을 이미 보셨다시피 WPT입니다. Wireless Power Transfer. 무선 전력 송신의 이제 기본적인 원리라든가 이런 것들을 직접 코일을 한번 감아서 만들어봄으로써 한번 재미있게 실험을 진행하도록 합시다 여러분. 자, 일단 준비물은 에나멜 선입니다. 에나멜 선이 뭐냐? 이 선에 코팅이 한 번씩 되어 있어요. 네, 코팅이 되어 있는 또 선이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여러 바퀴 겹쳐서 감아 놓더라도 전기가 자기네들끼리 통하지 않게 되죠. 예를 들어서 일반 이런 케이블들의 이제 피복을 벗겨서 사용하게 되면은 자기네들끼리 통전이 돼버려가지고 코일 형태가 이루어지지 않게 되는데, 이거는 뭔가 노출되어 있는 선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잘 안 보이는 얇은 코팅막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감아놔도 전련이 파괴되지 않는 그런 뭐 훌륭한 케이블이에요. 알파 문방구라든가 이런 대형 마트 같은 데서 에나멜선 같은 거를 쉽게 천 얼마였나? 2천 얼마였나? 이렇게 좀 저렴한 가격에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트랜지스터가 하나 필요한데, 제가 준비한 거는 EN3904라는 친구예요. EN3904 또는 뭐 EN2222, 네, 2가 4개. 뭐 이런 친구들도 이제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네, 트랜지스터고요. 네, 이렇게 하나가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1kΩ짜리 저항이 하나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색깔로는 갈색, 검정색, 빨간색, 금색 이렇게 이루어진 친구고요. 이 녀석이 1kΩ짜리 옴입니다. 네, 에나멜선 EN3904 트랜지스터 1kΩ 저항이 있으면 되고요. 1.5V짜리 건전지를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무선 전력이 제대로 송신됐는지 안 됐는지는 저희가 LED를 밝혀보므로써 이거를 증명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쉽게 접할 수 있는 그냥 하얀 색깔로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 하얀색이 맞는지 확인해봐야 되겠죠? 네, 이렇게 밝게 빛납니다. 오, 꽤 밝다. 이렇게 작은데도 요즘 이렇게 고휘도 LED라 해가지고 정말 밝게 빛나는 것 같아요. 무선 전력 송신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코일을 감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일을 어디다가 감으면 잘 감았다 소문이 날까? 예전에 제가 뭐 축광 스프레이 저 같은 경우는 이 축광 스프레이에 으차 이 뚜껑 부분에다가 코일을 감도록 하겠습니다. 케이블을 감기 시작할 때 조그만한 팁을 하나 드리자면, 이런 전련 테이프 같은 걸로 시작하는 부분을 미리 감아주고 시작을 하면은 나중에 뭐 감다가 풀리지 좀 않는 그런 편안함이 있거든요. 일단은 이쪽에다가 두고 저는 이 아래쪽서부터 이렇게 감아 나가기로 하겠습니다. 일단은 그냥 감는 게 아니라 저는 총 40바퀴를 감을 건데요. 40바퀴 중간에서 20바퀴 감은 다음에 한번 줄을 빼준 다음에 다시 감을 거니까 잘 봐주세요. 하나, 둘, 셋, 아홉, 20바퀴가 딱 됐는데요. 여기서 한 이 정도 네, 빼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한 다음에 연속해서 계속 나머지 20바퀴를 다시 돌릴게요. 21, 22, 23, 39, 40. 네, 여기까지가 딱 40이고요. 이쯤에서 양옆이 같도록 같은 부위에서 잘라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녀석을 여기서 잘 빼주셔야 되거든요. 일단은 처음에 붙여놨었던 이 테이프를 제거를 먼저 해준 다음에, 오우씨 깜짝아. 네, 이렇게 깔끔하게 나왔네요. 여기서 그냥 두는 게 아니라 당연히 풀릴 거기 때문에 전련 테이프를 한번 좀 감아주도록 할게요. 네,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그리고 이렇게 처음 부분, 그리고 끝부분, 그리고 저희가 중간에 이렇게 빼놓고 나온 부분이 있죠. 그 중에서 가운데 부분을 저희가 이렇게 꽈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녀석을 팽팽하게 감아놨고요. 뭐 끝부분은 뭐 자르도록 하죠. 이렇게 해서 총 3가닥짜리의 코일을 한 세트를 만들었고요. 이제 반대쪽은 네, 같은 구형으로 진행을 하는데 이번에는 그냥 40바퀴를 계속 감은 다음에 끊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중간에다가 이런 식으로 튀어나오게 할 필요 없이 그냥 감으면 되거든요. 하나, 둘, 셋.
바닥 40바퀴고요. 비슷한 길이쯤에서 한번 잘라주도록 하고, 네, 여기까지는 정말 누구나 다 쉽게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해서 네, 두 코일 세트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이쪽이 네, 세 가닥짜리가 송신부고요. 이쪽이 수신부가 될 거예요. 보내주고 이쪽에선 받아주고 이런 역할을 하게 될 거고요. 아까 전에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끝쪽이 다 코팅이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이대로 연결을 했을 때는 전기가 흐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 각 끝부분마다 라이터로 네, 라이터를 한 번씩 그을려 준 다음에 이렇게 칼로 코팅 부분을 벗겨내는 작업을 진행하도록 할게요. 네, 살짝 뭔가 탄 듯한 느낌이 나죠? 그 다음에는 칼을 준비를 하셔가지고 이 끝부분을 이렇게 긁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초등학교 때 다 해보셨을 거예요. 전자석 만들기 했을 때도 이렇게 코일을 한번 감아보셨을 텐데 저도 그 기억이 또 나네요. 네, 이렇게 잘 벗겨주고 코팅을 벗겨내가지고 이제 전기 사용하는데 준비를 마쳤고요. 자, 이제 결손도를 제가 간단하게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N3904라는 친구예요. 자, 그리고 녀석의 생긴새를 보면은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네, 소자 넘버가 이런 식으로 뭐 써져 있어요. 평평한 면을 바라보면서 좌측서부터 1번, 2번, 3번 핀 이렇게 있고요. 1번에 해당하는 게 알파벳 E, 그리고 가운데에 해당되는 게 B, 그리고 C. 이런 식으로 녀석이 배열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E는 이미터, 네, B는 베이스, 그리고 C는 콜렉터라는 쪽이고요. 그리고 이제 저항 같은 경우는 뭐 극성 없는 거 다들 아실 테고, 다이오드는 극성 보는 방법 제가 입이 마르고 닳도록 설명드렸기 때문에 이 부분은 패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건전지에 플러스 극과 마이너스 극이 있겠죠. 자, 이렇게 있으면은 건전지의 플러스 극에서 네, 이렇게 다리가 세 개 달린 것 중에서 가운데서 꼬아서 만들어줬던 부분에다가 플러스 전원을 넣어줄 거고요. 저항을 하나 넣도록 할 거고요. 트랜지스터에 2번, 즉 베이스로 들어가면 됩니다. 네, 이렇게 돼서 가운데에 저항이 있고 이런 식으로 될 거고요. 그리고 트랜지스터에 이쪽 다리가 마이너스 극으로 이런 식으로 들어가게 될 겁니다. 나머지 하나는 이쪽 이렇게 돼서 이렇게 조인이 될 거예요. 두 번째 거 있죠? 이거는 극성에 상관없이 그냥 네, 다이오드를 한쪽과 한쪽을 이렇게 연결을 시켜주는 작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정말 간단하죠? 됐네요. 자, 그러면은 결선이 거의 다 끝난 것 같으니 여기다가 납땜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빨간 선으로 이제 건전지까지 이렇게 연결을 시켰고요. 이따가 실제로 이제 시작을 할 때는 이런 식으로 갖다 댄 다음에 테이프로 한번 감아서 이렇게 전력을 계속 공급해주는 그런 방법을 사용하겠습니다. 자, 이제 저희는 이 위에다가 이 친구를 올려놓도록 할 건데요. 녀석이 정말 불이 켜지는지 안 켜지는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셋, 둘, 하나! 짜자잔, 짜자잔, 짠짠짠. 오! 여러분, 불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예. 네, 불 밝죠? 아, 내 눈! 아, 내 눈! 짜잔. 아무래도 이 친구의 밝기가 더 밝은 편이긴 한데. 아, 내 눈! 오, 이 정도면은 거의, 오. 많이 비슷하죠? 건전지 없이 이런 식으로 바로 전력 송신이 가능하다는 게 참 신기하죠? 보면 제가 이렇게 겹쳐놨기 때문에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할 것 같아서 제가 이거를 종이 한
이 정도면은 3mm 정도? 5mm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아래에다가 녀석을 깔고 그 위에다가 올려놓도록 해볼게요. 짜자잔. 네, 신기하죠? 하하하하. 이 정도면은 상당히 훌륭한 것 같습니다. 오, 불 한번 꺼봐야지. 어때요 여러분? 꺼졌다가 조금씩 들어오죠? 이제 이렇게 한가운데다 갖다 놓으면은 네, 천장까지 이렇게 밝힐 정도로 어느 정도 밝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어허. 물론 상대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이게 이쪽으로 내려와도 이렇게 밝아진다는 점 신기하죠? 네 여러분, 오늘은 저희가 이런 식으로 아주 간단한 방법으로 네, 무선 전력 송신에 관련돼서 네, 회로 구성을 간단하게 해봤습니다. 네, 사실 제가 이걸 가지고 네, 아이디어 상품같이 뭔가 구상을 한 게 있었어요. 지금 제가 너무 코일을 크게 감아서 그렇지 좀 작게 감아서 한 이 정도 사이즈? 네, 딱 절반 사이즈. 자, 이렇게도 불이 켜지려나? 네, 이렇게도 불이 켜지네요. 네, 이런 식으로 사이즈를 만들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집어넣는다든가 이렇게 되면 무슨 뭐 빛나는 컵이 되겠죠. 이게 지금 불투명해서 어쩔 수 없는데 빛나는 술잔도 이렇게 만들 수 있을 것 같다는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 다음번에는 제가 이런 식으로 해서 네, 코스터라고 하죠. 컵 아래에다 까는 부분이랑 이제 컵 안쪽에다가 설치를 할 수 있는 이 두 부분을 준비를 해가지고 한번 컵도 만들어 볼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플라즈마 동영상에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금 메이크홀 사이트에서 이제 여러 가지 지금 아이템들을 이제 만들어서 올리고 이렇게 하고 있는 작업 중에 이제 일환으로 제가 이번에 무선 전력 송신을 이렇게 만들어 본 건데요. 창의 재단을 통한 메이크홀이라는 홈페이지에서 3D 프린터를 무료로 이렇게 심사를 걸쳐가지고 출력해준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다고 하니까 메이크홀 홈페이지에서 좀 알아보고 지원을 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지질이었습니다. 예스!